이 시간에는 여러분도 질문 있으면 이렇게 써서 좀 줘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상당히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오해를 하면 사실 목회하시는 분들도 이 말씀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 그러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결국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참,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은 요즘 말로 아주 헤비해. 네, 아주 심각하고 헤비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냐 하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그들이 나를 죽여도 3일째 살아날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도 우리 이 세상에 온 세상에 인간의 죄를 다 떠안으셨기 때문에 그 떠안으신 죄가 자기에게 미친 결과가 우리가 연약해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연약해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실 일을 앞두고 상당히 뭐요 두려워하셨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다면 좀 피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참 솔직한 분입니다. 자기가 피하고 싶고 두려우면 내가 두렵습니다. 나는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아버지를 뭐예요? 믿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놓고는 자꾸 없는 폼도 내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안다고요. 아시겠죠? 그러지 말라야겠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세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도 뉴스타트 강의를 들어보면 이론적으로는 확실히 내 병도 나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지만은 또 우리는 아직도 누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악령들의
잡신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괜히 뭐예요? 나는 안 날 것 같아. 그렇죠. 원금자 씨는 참 좋겠다. 근데 나는 그렇게 저렇게 놀랍게 낫지 않을 것 같아. 이제 이런 악령들의 그런 음성을 우리가 자꾸 듣고 또 우리 자신들도 그래 나는 안 될지도 몰라 자꾸 이런 의심을 가집니다. 가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서 찬송으로서 싸워야 돼. 그걸 그냥 자꾸 받아들이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또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러니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으면 어때? 어쩌려고? 그렇죠. 지금 예수님을 보니까 이분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 이 누구를 구원하러 왔어요?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왔으나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베드로나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구원하러 온 것처럼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로마로부터 우리 누가 해방시키냐 말이야. 예수님 보니까 막 폭풍도 잠재우고 무리로도 걷고 중풍병자도 그냥 착 한 방에 고치시고 이 능력이 대단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죽는다 그래.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치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감싸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구를 감싸고 있어요? 자기 자신. 예수님 죽으면 자기들 목숨을 내버리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죽으면 안 된다고 그러죠. 그때 이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 사단아라는 말은 너는 지금 사단이 너를 헷갈리게 하는 말을 듣고 있다. 사단이 너를 헷갈리게 해서 너로 하여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는 나를 어떻게 넘어지게 하기 위하이다. 그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예수님을 뭐예요? 넘어지게 하는. 즉,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그 죄를 떠안으시고 죽으시고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큰 구원의 사명을 할 수 없도록 사단이 베드로를 사용해가지고 방해하고 있다.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래서 이제 예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베드로가 아까 그 말을 했을 때는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어. 그렇죠? 자기의 뭐예요? 욕심. 자, 예수님이 구원자야. 이 구원자라는 것은 사실 우리를 조건적 사랑, 조건적 사고방식, 율법주의적 사고방식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되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그 은혜를 받아들여서, 이야, 나는 이미 십자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을 뭐예요?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삼아 주셨구나. 그럼 그때부터 자유요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이제 이렇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죄로부터의 해방을 시키기 위하여 오셨는데, 베드로는 자꾸 뭐예요? 아, 이분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면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이 로마 제국을 축출해내고 이스라엘을 뭐예요?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는 뭐예요?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인간의 자기의 생각, 그러니까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한 상태니까, 이런 예수님께서 그런 사명을 반드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실 그 사명, 온 인류를 구원하실 사명을 할 수 없도록 자꾸 어떻게 해요? 그거를 막는 그런 방해꾼이 되어 있다. 그래서 베드로의 뜻대로 되면, 베드로는 만약 예수님이 넘어져 버리면, 예수님이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신다면, 베드로는 청와대 비서실장은 될 수 있을지라도 뭐는 얻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 곧 영생은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되는 거는 베드로가 그 뭐예요? 자기 자신, 자, 그렇죠. 자기를, 자기의 욕심을 부정하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그렇죠. 아, 그래, 자기의 욕심대로 하려보다가 보니까, 뭐는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십자가에서 주실 영생은 잃어버리는 거죠. 아,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 요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그래서 누구든지, 자,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를 부인하라. 너 욕심을 부인하라. 아, 너는 무엇을 구하라? 비서실장은 못 되더라도 뭐가 더 중요하다? 영생이 더 중요하다.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음으로써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추구해야지. 비서실장을 추구하다가는 너는 영생을 잃어버린다는 그 말을 바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유지되는 그런 목숨을 유지하고자 하면 결국 영생을, 그렇죠? 영생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말입니다. 아,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끝까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면 이 세상에서는 나를 미워해서, 즉 조건적 사랑, 이 율법주의적인 철저히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 의하여 내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들이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그거를 두려워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너는 영생을 잃고 뭐예요? 목숨은 건지겠지만은 그 십자가에서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네가 믿는다면 믿을 만 정말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그 반대파들이 죽이는 죽음도 너는 기꺼이 뭐예요?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댕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구절을 상당히 자주 이용해요. 그것도 그 사람의 십자가지 뭐.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남편이 바람을 핀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남편이 안 듣고 계속 바람을 핀다. 고민스러워 죽겠다. 그냥 이혼해버리고 싶다. 근데 이제, 주위에서 위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인들이 하는 말이 주로 뭐예요? 그거 다 사모님이 지고 가셔야 될 십자가 아닙니까? 먼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사단이 나를 괴롭히기 위하여, 그렇죠? 일으키는 모든 그 고통, 그 고난, 그것이 이제 그 고통들이 또는, 참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들이 지체 부자유 장애자가 된다. 고민스러워 죽겠다. 막 그것도 뭐예요? 그 장애자 아들도 막 사모님의 십자가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처럼, 우리도 각자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 뜻일까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안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뭐요? 그 고통스러운 내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은 그 고통의 십자가를 어떻게 계속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구원받는다는 이런 구원관입니다. 아, 구원받기 힘들어, 그렇죠. 그 십자가 그냥 내려놓으면, 없어,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라는 말은 과연 무슨 말일까요? 이 자기 십자가. 자, 여기 이제 십자가라는 말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라는 것은 그냥 나무로 십자가로 이렇게 만든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이 빠진 십자가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할때이 십자가는 바로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는 바로 뭐예요? 무조건적 예. 사랑이에요. 자.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보여준 것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것은 결국 그 나를 앞장서가는 예수님도 어떤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 이미 나를 어떻게 하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는데, 거기서 우리도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누구를 구원했어요? 나를 구원했어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그렇죠? 그 예수님은 이미 자기가 하실 일을 어떻게? 다 이루신 분이야. 그분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곳이 어디야? 십자가야. 그 십자가를 우리로 하여금 지고 오라는 겁니다.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일반 사람들이 대충 잘못 이해하는 바는 그러니까 평생 뭐요? 짊어져야 될 무거운 짐, 그거를 지고 끝까지 따르라는 것일까? 와, 그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지고 따라가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네, 우울증 걸리고, 유전자 다 꺼지고, 병 걸리면서 따라오라는 말일까요? 에? 다 내리는 물고 불하게 따라오라는 얘기. 아, 씨. 자, 한마디로 하면, 홀가분하게 따라오라는 말이다. 이야. 자, 이야, 기발하네. 그렇죠. 이걸 어떻게, 예. 자, 그러면, 홀가분하게 따라갈 수가 있나요? 예? 자. 이상구가 미스터 구한테 돈 5억을 뺏겼다. 일평생 동안 이놈의 새끼 미워 죽겠다. 아시겠죠? 그 분노에 분노를 안고, 끝까지 분노를 안고 증오심에 불타며 예수를 따라가? 그건 따라갈 수 없어. 그건 예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건 누굴 따라가는 거요? 그 사단을 따라가는 거야. 너무 새끼 두고 보자. 그래도 천국 가려면 예수를 따라가야지.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고통의 짐을 지고 따라갈 수는 예수를 따라갈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대관님이 홀가분하게 오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간다는 말은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짐을 다 내려놓고 홀가분하게 뭐예요? 간다는 이야기야. 홀가분하게 예수를 따라가려면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말이야. 그래야만 홀가분해진다 이 말이야. 네. 네. 자, 문제는 그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지고 가면 어떻게 홀가분해져요? 네? 그렇죠. 자, 우리 여기 다시 왔다. 십자가는 예수다.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뭐예요? 이미 구원받았다. 자, 여러분이 아차 오해하면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암도 뭐라고요? 고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고통을 지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죠. 홀가분하게 오라는 거죠. 그럼 홀가분하게 되려면 뭐를 지면 된다? 십자가를 지면 된다. 그건 왜 그래요? 자, 미스터 구덤입니다. 미스터 구덤입니다. 제가 또 미운 사람이 또 한 사람, 미운 사람 많았죠. 또 한 사람인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야. 근데 맨날 이 사람은 입만 벌리면 제 험담을 해. 아시겠죠? 그분도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TV에 나와서 뭐요? 아주 건강 강사로서 아주 그냥 대한민국을 확 썰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장군은 엉터리래. 네. 열 받아, 안 받아.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그 증오심, 그 분노를 끝까지 짊어지고 따라오란 말입니까, 예수를? 그건 아니지. 그것이 없어져야 내가 홀가분해지지. 미스터 구가 미운 거, 그 미스터 구에 대한 분노가 없어져야 홀가분해지지. 그것을 홀가분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란 말은 그 말이라. 이거를 사모님 어쩌든지 그 고통스러워도 이를 악물고 참고 따라 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참, 여러분 참 하나님이 많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참 우리 이대관님 입에서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홀가분하게라는 말이라야 되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랬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 사람들 명단을 탁 적어가지고 매번 이 사람들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도록 분노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오셔서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용서에 대한 생리학을 제가 한번
뇌과학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자, 나하고 이재명 목사하고 참 친했어. 옛날부터 가까이 지내면서 고등학교도 같이 댕기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캠핑도 같이 가고 등산도 같이 가고. 이재명 그러면 그 즐거웠던 뭐예요? 기억이 차또. 그래서 그래서 우리 방금 우리 문금자 씨가 이제 뉴스 속초로 가려고 뭐요? 짐만 싸면 벌써 유전자가 켜진다.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조건 반사라 그래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 속초, 설악산, 뉴스타트. 에, 나는 지금 갈 거야. 하면 벌써 옛날에 강력한 그 성령의 역사로 유전자가 뉴스타트에서 켜졌던 그것이 연상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켜진 거 아직도 안 왔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이재명, 이재명은 여기 없어. 이재명이란 이름만 들어도 어떻게? 기뻐져. 이재명. 그건 뭐냐면, 우리 뇌세포가, 자, 뇌세포가 이렇게 생겼죠. 이제. 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자, 이거, 이 뇌세포는 이재명이를 기억하는, 네, 뇌세포예요. 그리고 이쪽에는 엔돌핀을 생산하는 뇌세포예요. 엔돌핀. 그래서 이재명이하고 옛날에 그 좋았던 그 시절에 내 이재명을 기억하는 뇌세포와 엔도르핀을 생산하는 뇌세포가 어떻게 될게? 연결이 되어버렸어. 이 뇌세포의 연결, 이 지점에서 연결이 돼서. 이 뇌세포의 연결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시냅스. 시냅스. 영어로 시냅스. 이 시냅스를 연결해 주는 유전자가 또 있어. 그러니까 이재명이하고 참 서로 친하게 가까이 지낼 때는 그 사랑의 힘으로, 아, 이재명이 참 좋은 놈이야. 다 시냅스가 돼요. 그러다가 이재명이가 배신했어. 배신했어. 내 돈을 떼먹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시냅스가 어떻게 될까? 떨어져 버리고, 여기에, 이제 이재명이란 말만 들으면 뭐예요? 이름만 들으면? 열받 물질, 아드레날린을 생산하는 이 뇌세포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이건 떨어져 버리고.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 소리만 들어도 뭐예요? 이 새끼,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이게 연결되어 있는 한, 이 시냅스가 유지되고 있는 한, 나는 일생 동안 뭐예요? 이재명 놈의 새끼. 절대로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이 소리만 들으면 어디서 말만 들어도 내 유전자가 팍팍 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서 자, 좋은 시냅스를 가지고 있던 것이 떨어져서 지금 이 나쁜 시냅스가 연결돼서 왼수가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다가, 유전자를 조절하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뭐다? 생체 전자파다. 생체 전자파는 뭐가 지배한다? 다 잊어버렸어요.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그 영적 에너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십자가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이 뭐라? 원수도 사랑하라. 내가 네 마음속에 무조건적 사랑을 넣어주면 너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그 가르침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해주신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 이 나쁜 왼수 시냅스도 어떻게? 그 없어집니다. 떨어져 버려. 그러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들어도 더 이상 이가 갈리지를 않는다. 아시겠죠? 그거를,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이 개념적으로만 용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이 뇌 속에서 이 시냅스의 뇌신경들의 연결, 그 시냅스의 상태가 달라진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암에 걸려도 그 암세포 속에 있는 그 변질된 유전자가 물리적으로도 화학적으로도 어떻게 달라져 버리니까 병이 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강 회장님이 죽을 것 같은 그 질병에서, 하나님이 내 유전자를 어떻게 복구시킬 수 있고 켜줄 수 있다는 그 생명의 진리, 그 생명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었구나. 나를 깨닫는 순간, 뭐예요? 병이 유전자가 회복돼서 나면서 내가 옛날에는 갑질하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사라졌다. 그 더 이상 뭐예요? 무거운 그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을 그냥 막 상대방이 속이 상하든 말든 상관없이 나만 뭐요? 막 하고 싶은 말 해버리면 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마음도 어떻게 달라진다 말이야. 부드러워. 내가 그때 왜 그랬던가. 앞으로도 계속 그러다가는. 이제 그 결과를 알게 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즉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사단이 많은 그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는 많은 어려움을 어떻게 주겠지만 그 고통, 그 어려움, 사단이 내 등에 지워주는 그 고통은 내려놓고 뭐만 지고 가라? 십자가.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이 예수님은 또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뭘까? 자, 고통에 내가 증오심과 분노와 두려움의 멍에 그것은 누가 지어준 멍에예요? 사단이 지어준. 사람들이 자꾸 사단이 지어준 멍에를 자기 십자가라고 부른다 이 말이야.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고통의 무거운 짐을 안고 어깨에 지고 지금 살고 있는 너희들아 다 뭐예요?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홀가분하니 이 말입니다. 내 멍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라고 한 그 멍에는 예수님이 못 박혀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뭐예요? 그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오면 사단이 지어준 그 고통과 증오와 분노의 그 무거운 멍에는 사라진다 이 말이야. 그거는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이 그러니까.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한 뭐예요? 네. 이런 걸 보고 내조의 여왕. 이것이 바로 내 멍에. 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 다 천국 가려면 이런 저런 고통을 다 짊어지고 따라가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내 몸에는. 그래서 한번 그 장면을 보고 끝나죠. 마태복음 11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홀가분하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저는 뭐 저도 십자가가, 고통의 십자가가 어떻게 해요? 많았어요.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교인들로부터, 뭐, 박사님, 뭐, 할 수 없지요. 그 다 박사님의 십자가인데, 뭐 치고 예수님을 악착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영 그렇게 되면 이거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지어주는 그 고통이에요. 고통의 멍에. 예. 증오심, 분노, 이런 거를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그 십자가라는 멍에를 지시면 그야말로 뭐예요? 홀가분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그 우리를 홀가분하게 해주시는 십자가를 메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미 없애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가 마치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것처럼 또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계속 우리가 숨질 때까지 여러 가지 고통을 주면서 우리를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고 가는 한 사단은 절대로 그 고통으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는 우리가 그 고통이 너무 무거워서 넘어질지라도 예수님은 다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엘리야를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일으켜 주시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이 내미신 그 손을 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은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앞으로도 자꾸만 사단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의 고통 그 시험을 줄 때마다 정말 우리는 그 고통의 짐을 벗어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이 지게 해주시는
그 생명의 멍에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홀가분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